지금부터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동 환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환 환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성호 환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금희 산중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룡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 정책위 의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정부가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법 시행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1인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이 함께하는 2+2 협의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오늘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과 정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중대재해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수 환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 평가를 개편 확산하는 한편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였고 2022년 23년 기간 동안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열악한 인력,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으나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 바 근본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예산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위해 앞장서 주신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미자 한노희 간사님, 그리고 법안 발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대수, 김형동, 이주환, 지성호, 양금희 의원님, 그리고 아울러 오늘 대책을 마련해 주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못한 현실을 알면서도 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며 유예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대책은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은 없도록 사업주 대상 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고 컨설팅 참여와 자체 예방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고 막막한 벽과 같습니다.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금만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